대로 오빠, 못난이 도시락 광고 조회수가 10만 돌파했대. 기사도 났어. 그러게, 벌써 그렇게 됐더라. 역시 우리 보라 위력이 대단해. 응? 아, 그리고 굿뉴스가 있어. 좀 전에 LA에 있는 한인회사에서 못난이 도시락 지점 내고 싶다고 연락 왔어. 우리 해외 프랜차이즈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아. 정말? 대박, 너무 잘됐다. 오빠,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. 끊어. 아빠. 너 지금 강대로하고 통화하고 있었던 거야? 네. 강대로하고 네 멋대로 만날 생각이면 너 나하고 정말 인연 끝이야. 나도 이제부터 내 딸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살 테니까. 아빠, 꼭 그런 말까지 해야 돼요? 내 원수님의 자식하고 네가 버젓이 만나는 꼴 더 이상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그래. 아빠. 나 강대로한테 찾아가서 한재수하고 인연 끊으면 너하고 만나는 거 허락해주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어. 근데 그 녀석 절대 못하겠다고 하더라. 내가 더 이상 어디까지 양보를 해야 되는데. 아빠, 대로 씨 아버지 이제 그만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? 안 된다고 했지. 하늘이 두 쪽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야. 아빠, 실은 대로 씨 아버지...